안녕하세요. 필리핀 세부섬 시골 도시 모얼버알에서 다이브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라이언 시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요즘 판매하고 있는 떡볶이 중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냄비를 준비하신 다음에 물 한 400에서 450ml를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국물 맛을 내기 위해서 멸치 장국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멸치 장국 3스푼 정도. 넣고요. 다음에 조금 맛을 내기 위해서 진간장 한 스푼을 추가로 넣고 추가로 넣으시면 되고요. 다음에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죠. 제가 좋아하는 어묵. 또 이제 부산 어묵인데 예, 사각 어묵 하나를 준비하셔가지고 미리 말씀드린 대로 저는 분명히 이렇게 손 소독제를 이용해서 항상 깨끗하게 손을 소독합니다. 혹시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적당히 자기가 먹을 사이즈만큼 이렇게 잘라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불을 켜시고요. 불을 약간 강불 정도. 저는 중강불 좀 중강불로 넣어서 물을 끓여주시면 되겠어요. 끓이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뭐 다른 건 없어요. 이렇게 끓이셨다가 일단은 이제 준비할 게 떡이 있어야 되겠죠. 떡. 저는 이제 밀가루 떡인데 냉동실에 넣었다가 바로 꺼내봐요. 약간 좀 딱딱하니까 떡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파. 대파. 네, 필리핀은 대파가 없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이렇게 파 중에 그나마 좀 큰 걸로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그 중에 일부만 쓸 겁니다. 이거 다 안 써요. 이거 다 쓰지 않고 일부만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양배추. 양배추도 조금 넣을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일단은 어묵을 썰어 넣었죠. 물이 끓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 끓으면은 그때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스죠. 고추장. 아직 물이 끓지 않고 있어요. 늦게 끓래. 조금 더 빨리 끓이고 끓여. 일단 어묵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멸치 국물 넣을 수 있는 멸치 장국 3스푼, 간장 1스푼 일단 넣었어요. 일단 보니까 물이 끓고 있어요. 자, 물이 이렇게 끓을 때 약간 물을 좀 줄이세요. 등불로.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고추장. 고추장은 약 한 2스푼 정도. 2스푼. 2스푼 넣으시고요. 2스푼 넣고 이렇게 풀어주세요. 자, 고추장 푼 다음에 설탕 한 스푼. 저는 이렇게 황짝 스푼, 황짝 설탕 한 스푼. 그 다음에
맛을 또 감춰서 맛을 또 약간 더 내기 위해서 후추, 후추 살짝, 후추 많이 뿌리면 안 돼요. 살짝 뿌리면. 살짝 뿌려서 한번 저어주세요. 저어주시고 이렇게 물이 팔팔 팔팔 끓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산 떡볶이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파도 듬뿍 넣고 그냥 양배추도 듬뿍 넣어주시고 그냥 마지막으로 네. 한국인들이 좋아하시는 미원 미원을 한 3분의 1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이제 불을 살짝 줄여주세요. 살짝 줄여가지고 숟가락으로 살살 저어가면서 이제부터 졸이시면 돼요. 저어가면서 살살 저어가면서 졸여주시면은 끝났어요. 아우 색깔이 이쁘네요. 자 이렇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만들어서 팔 때 많이 쓰는 거고요. 요거 말고 조금 더 이제 진한 맛을 내는 떡볶이 소스가 따로 있어요. 냉장고에 만들어져 있는 소스가 있는데 그거는 고춧가루를 좀 넣었어요. 고춧가루. 지금 여기는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지 않죠? 원래 고추장만 넣는데 고춧가루 넣는 비법도 또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주로 판매용으로 많이 쓰는 소스예요. 보시면은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방식은 또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또 간단하게 이제 손님이 많이 몰려왔을 때 판매할 수 있는 떡볶이 조리법을 공개드렸어요. 한국에 있으시면은 떡볶이 만드는 뭐 방법 많죠? 그 다음에 뭐 떡볶이 뭐 집도 많고 저는 길거리 떡볶이 좋아하는데 제가 살던 고향인 이화여대 정문 앞에 보면 그 아시다시피 포장마차들이 많아요. 할머니 떡볶이 집이라고 되게 유명한 집이 있는데 그 집 떡볶이를 되게 좋아해요. 며칠 전에 제가 소식 듣기로는 거기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며느님이 이제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아마 안타깝네요. 제가 한국을 뜬 지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네요. 한국에. 자 코로나 시대에 네, 전 필리핀에서 현재 지금 1년째 버티고 있어요. 한국을 들어가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리조트도 하고 제 배도 있고 뭐 제가 운영하는 다이브 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여기가 이제 제 생활 터전인데 그걸 버리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 다른 뭐 한국 샵들은 대부분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지금 뭐 한 집이나 한 집 남아있고요. 나머지 한 집도 이번 달에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버텨볼 생각입니다. 참 코로나가 참 안타깝네요. 마음 같아서는 중공에다가 보상 청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난리 나겠죠? 애들이 자기가 저질렀는데 미안하다 말을 안 해요. 일본 애들도 지가 잘못 저질러 놓고 말을 안 하듯이 싫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주변에 많습니다.
뭐 저는 이 시골 마을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늘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고국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하는 편이라고 외신들은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약간 생각하는 마인드가 좀 약간 애국이나 보수 정도로 가고 있어요. 쓸데없는 이제 그 가짜식 뉴스들, 특히 포착 외구들이 이제 지나간 뉴스나 유튜브 보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외국에서는 국가가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고 있는 걸로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졸았습니다. 됐고 아주 맛있게 됐네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예, 맛있는 떡볶이가 만들어졌어요. 색깔도 아주 좋죠? 예, 그 다음에 냄새 올라온 냄새가 벌써 매콤한 게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자, 저는 이걸 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 예, 라이언 다이브 센터 많이 예, 구독, 좋아요, 예,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